기업 홍보에서 SNS는 매우 중요한 매체인데요. 앞으로 1년간 우리 회사 SNS 홍보를 책임질 신입 대학생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제2기 한국동서발전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21일 서울 상암에너지 드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기자단에 선발된 인원은 총 20명이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선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대학생 기자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 활동할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블로그 기자들은 내년 8월까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홍보 요원으로서 다양한 SNS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